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G2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완성물을 만들 텐데요. 자, 우선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에서 작업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고딕 캐슬은 타임즈 뉴 로만 볼드 폰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상단에 컬처럴 SS는 타입 오너 패스트를 사용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고 이펙트도 출력 형태를 참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오브젝트 왕관 모양 오브젝트에 드랍 섀도우 이펙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요. 브러쉬의 경로는 나와 있지 않고 최종적인 형태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의 브러쉬는 배너 14, 1포인트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잉크 드랍, 0.5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제작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요,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13포인트로 색상 지정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스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 꼭 해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좌측에 눈금자 표시를 하시고요. 이 눈금자로부터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경로는요, 답안을 전송할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내 PC 문서를 클릭하고요. 이 문서에서 GTQ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PC 문서 GTQ에 일러스트 파일이 저장이 돼야지만 작업 파일을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 보시면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항목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일러스트도 버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은 달리 표시될 겁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순서를 보시면요. 우선 여기 성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복사하고 변형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활용하는 방법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두 종류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추가로 불러와서 적용하는 방법과 함께 고딕 캐슬 문자에는 문자 오브젝트로 변형을 해주는데요. 위쪽과 아래쪽 글자의 색상이 다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방패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안쪽에 왕관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 상단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 타입 오너 패스툴로 설정에 맞게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안내선을 참조해서 이제 성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10을, 하이트는 14mm를 지정해서 OK를 합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을 열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휠 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20, K3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안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 하이트는 4,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 모양의 이 창문 형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만든 오브젝트 하단에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네, 선택 해제한 후에요. 자, 충분히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해 줍니다. 자, 구별하기 위한 색상으로 명 컬러 지정을 했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Shift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은요, 프로퍼티스 하단에도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하셔서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복사해서 나란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는요, 다른 도구가 선택되더라도 선택 도구 전환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전에 선택한 선택 도구로 표시됩니다. 셀렉션이냐 다이렉트 셀렉션이냐는 바로 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문 모드에서 알파벳 A나 V를 입력해서 전환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Shift를 누르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란히 복사하겠습니다. 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복사할 때는 Transform Again, 단축키 Ctrl D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이 맞지 않을 때는요,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 조절점 가운데 부분을 안내선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배치하셨고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대화 상자에 레디우스 6mm를 그 다음에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붕 형태를 그릴 겁니다. 네. 자, 휠 칼라는 각각의 수치 10, 100, 90, 10을 입력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칼라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반듯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또는 Shift 누르면서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Selection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된 오브젝트 세 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나란히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른 채 왼쪽으로 드래그 하십시오. 이때 반듯하게 유지하겠다 하실 때는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한 후에 자, 크기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창문 형태는 빼고요. 예, 위아래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은 60%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셀렉션 툴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보세요. 자, 이렇게 아래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바운딩 박스는 뷰 메뉴에 클릭해 보시면
쉬프트 컨트롤 B에 해당되는 바운딩 박스, 여기는 가리기가 되어 있죠. 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자,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제 쇼 바운딩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바운딩 박스와 사각형 모서리 안쪽 둥글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동그란 포인트도 보이게 됩니다. 자, 아래 중앙에 조절점 중앙의 점을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한쪽 길이만 조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 갖고 가져다 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셨고요. 조금 더 길게 할까요? 네. 자, 왼쪽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대화상자 열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인데 툴 패널 상단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해도 무브 대화상자를 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리젠탈은 25를 입력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버티컬은 0을 입력해서 위아래는 변함이 없게 할 겁니다. 자,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배치했을 때 이곳에 배치 관계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운딩 박스의 중앙을 안내선의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렉탱글 툴로 자, 하단 중앙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하면 이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Width는 23을, Height는 16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네, 배치를 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C와 K 각각 10을 입력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곽의 윗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의 작은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모서리 부분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더 조정을 해야 될 때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작은 직사각형이 이 가운데 세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위치에 떨어지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컨트롤 알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면서 어때요? 복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그러니까 뒤집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거리가 똑같겠죠? 네, 자, 알트 누르고 세로 기준선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티컬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화상자 없이 복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 변형의 축을 지정을 해주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 화살촉 모양이. 자, 이때 자, 뒤집듯이 드래그 하실 때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화상자를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빠르게 작업을 할 때는 바로 전에 설명했던 내용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블렌드를 이용해서 세워줄 겁니다. 자, 블렌드는요, 오브젝트 메뉴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를 어느 정도 간격이 일정하게 띄우면서 개수도 제어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오브젝트
블렌드에 옵션을 지정을 하실 텐데요. 이 옵션은요, 이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도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중간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스텝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All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다섯 개의 단계로 블렌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리, 모양, 그리고 색상, 뭐 선의 굵기 이 부분을 점증적으로 변화시켜 줄 때 이 블렌드 옵션을 쓰는데요. 자, 블렌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생성시켜 줄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블렌드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양끝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컨트롤 Y GPU 프리뷰 상태일 때만 보여주는 가상의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블렌드에 익스팬드 해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 도구로 Shift를 누르면서 하단 직사각형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 선각 모양의 이 두 개의 점들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왼쪽 꺾어진 부분의 점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오른쪽의 고정점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방향키 활용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키만 누르는 것보다 Shift 누르면서 눌러주시면 10배수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성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오브젝트 선택해서 길이감 약간 조정을 해줍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Alt 클릭하면 그 지점이 그려지는 둥근 사각형의 중앙점이 되겠고요. 대화 상자가 띄어집니다. Width는 6을, Height는 15mm를, 그리고 Corner Radius는 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구별되는 이미의 색상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성곽 모양이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와 방금 그려서 겹쳐놓은 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중앙에 배치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려면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빼줄 겁니다.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 영역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곽의 좌우 문의 색상을 지정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하단에 수평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 형태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색상은요, C20K7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해서 그대로 배치합니다. Alt Shift를 눌러주시면 네, 똑같은 크기로 복사해서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셔야죠. 네, 그리고 K10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도 하단에 정렬되는 정도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버티컬 얼라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두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굳이 디바이드 하지 않아도요. 자, 중앙 부분을 뚫어놨기 때문에 뒤로 한 단계 뒤로 보내기를 하게 되면 자, 뚫려져 있는 이 둥근 형태로 이 오브젝트의 색깔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의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깃발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형태 중앙에 있는 성의 형태 상단에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랭스는 16mm를 앵글은 90도를 입력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는 K100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웨이트는 이 포인트를 지정하시고요. 끝 모양이 동그랗게 라운드 캡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자,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하게 되면 지분과 교차 지점 있죠? 뾰족한 부분과 교차 지점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깃발 형태를 그릴 텐데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린 후에 네.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상단에 자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펙트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깃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이펙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워프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워프에서 어때요? 플래그가 있죠? 네. 플래그 형태, 깃발 형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경우 문자에 워프 텍스트라고 해서 이 기능 사용했던 거 포토샵 사용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허리젠탈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밴드는 50%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깃발에 휘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요. 여러분이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실 거고요. 우리 예제는 50% 설정을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깃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를 사용해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냅니다. 자, 확장을 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의 왼쪽 색상과 오른쪽 색상을 각각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흰색과 검정이 있는 그라디언트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컬러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K값만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CMYK로 상단 옵션 눌러서 전환해 주시고요. 왼쪽, 자, 흰색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흰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은요. C20K50을 설정할 겁니다. CMYK로 설정해 주시고요. C20K50을 입력해서 화면과 같은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왼쪽 컬러에서 오른쪽 컬러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앵글은 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브러쉬 적용하고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브러쉬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는 다시 축약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배너 14라는 브러쉬를 부를 텐데요. 배너 14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실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으로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배너 14 브러쉬 있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브러쉬에 이 클릭한 브러쉬가 추가로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잠깐 접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선을 그어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브러쉬가 적용될 때 이 브러쉬
해당 브러쉬의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 그리고 경사가 적용이 돼 있다면 뭐 아래쪽이 좁아지는지 위쪽이 좁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일반적으로 그리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와는 다른 방향의 브러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시작점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선의 길이 지정하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랭스는 60mm를 입력하시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수평선은 0도가 지정이 될 거고요. 반대는요, 180도를 적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위치 이동해서 놓고요. 자, 브러쉬 패널에서 배너 14 브러쉬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브러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한 겁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 있죠? 네, 이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 클릭해서 Artistic. 자, 여기서는 잉크 드랍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Artistic 언더바 잉크에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추가 브러쉬 오른쪽 상단 옵션 보기를 하시고요. 리스트 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으로 나옵니다. 목록화돼서 나오죠. 자, 우리가 찾을 브러쉬 잉크 드랍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당 브러쉬가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 봐서 확인이 바로 되는 배너 브러쉬일 땐 여기에 썸네일 뷰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름으로 검색을 빨리 하겠다. 리스트 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알맞는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너 14 브러쉬와 겹치도록 이 잉크 드랍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하단에 자, 배너 브러쉬 적용된 위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브러쉬 잉크 드랍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브러쉬의 스트로크. 자, 배너 브러쉬는 스트로크 색상하고 무관하게 그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되고 스트로크의 두께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잉크 드랍은 스트로크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C20, M20, Y60, K는 0을 설정합니다. 자, 브러쉬 크기가 굉장히 크게 뿌려졌습니다. 자, 제시된 조건에 브러쉬는 0.5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브러쉬의 흩어지는 정도는요. 여러분 설정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브러쉬가 뿌려지는 정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클릭하셔서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뿌려질 때 클릭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뿌려지는 거는 힘듭니다. 여기서는요. 가장 비슷하게 뿌려지는 상태가 됐을 때 네.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타입 툴을 사용해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는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제시된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요. 자,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
입력하시면 벌써 타임즈 뉴 로만 검색을 해주죠. 이곳에서 볼드 클릭하시면 스타일도 한꺼번에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8포인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색상을 미리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CMY 각각 10, 40, 70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캡슬락을 눌러서 대문자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고디캐슬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글자는 브러쉬의 둥근 정도에 맞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할 게 아니고요. 이펙트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이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도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자, 워프를 클릭하시고요. 아크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아크에서 위쪽으로 밴드가 적용이 되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질 거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요? 아래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호리젠탈 체크되어 있을 때 밴드를 마이너스 27%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로 글자의 윤곽선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자, 이펙트 적용했기 때문에 속성 확장하는 Expand Appearance 설정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보시고요. 자,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 볼까요? 네,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현재 오브젝트만 따로 불러냅니다. 자,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펜 툴을 이용해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록만 주어주고요. 네. 캡슬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커서 모양이 X 모양이 됩니다. 불 꺼주시면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세로 안내선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 형태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좀 넉넉하게 클릭해서 배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해줍니다. 그러면 열림 패스와 함께 어때요? 글자가 선택이 되겠죠? 네, 잠깐만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패스는 그린 홀에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A 하고요.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줬고요. 이제 하단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색상 지정한 다음에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자,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지정된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YK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에 방패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타원 형태를 우선 만든 후에 변형을 통해서 방패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 세로 안내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 상자에 width는 26, height는 50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위치 설정해 주시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때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줄 겁니다. 지워줄 겁니다. 자, 사각형을요. 타원 형태 위쪽에 완전히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시면 아래 필요한 부분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아래쪽 둥그렇게 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에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하게 되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곡선의 핸들이 사라져서 이 패스 끝이 뾰족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두 번째 정도에 있는 양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패스를 변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선택된 패스를 약간 확대를 해줄 겁니다. 유니폼 105%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옵셋 패스 활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자, 옵셋 패스는 이동 수치를 입력해서 양수일 땐 확대된 복사본을 음수 마이너스 값일 땐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확대된 복사본이 만들어져 있고 어레인지도 되어 있는 상태죠. 뒤쪽으로 이미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Y, K 각각 190, 1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 오브젝트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안쪽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 패스의 격리 모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자, 필요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할 땐 나눠주는 면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선은요, 이 오브젝트를 충분히 겹치도록 밖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확실하게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격리 모드상에 배치된 세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더입니다. 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에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필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MYK로 설정을 하시고요. Y20, K10을 설정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반전하실 땐 셀렉트에 인벌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CMYK 각각 20, 10, 20, 10을 설정합니다. 자, 컨트롤 A를 해서 자, 스트로크의 색상은 None으로 해서 없음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ESC 눌러서 자,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왕관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상단에다가 제작을 해줄게요. 네. 자, 이거를 일단 가려놓고요.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네.
자, 구별되는 컬러, 디폴트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단에 Alt를 눌러서 안내선에 수직 안내선에 클릭하시고요. 자,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2, height는 12mm를 설정해서 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과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왕관 모양 아래쪽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시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자,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오브젝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위쪽으로 배치를 해놓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자, 선택 해제하고요. 상단과 하단에 겹치도록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운데 정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서 자, 크기를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안쪽에 동그란 점을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릴 때 둥근 사각형 그리실 때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에 화살표 이용하셔서요. 점증적으로 둥근 정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모서리 안쪽에 있는 원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다르게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펜툴로 상단에 크라운 형태가 되게끔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고요. 지금 좌우에 이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요. 우리는 열린 곡선 패스로 그려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한 후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충분히 겹쳐질 수 있을 만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스트로크의 두께가 7포인트가 됩니다. 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도큐멘트에 비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자,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자, 서로 연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패스가 완료됐을 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에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감이 있는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리플렉트 툴로 자, 컨트롤 Y 눌러서 중앙에 타원의 중심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 할 거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왕관 형태 상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요. 여러분 필터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줄 건데요. 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자, 충분히 겹치도록 면적이 더 큰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위쪽에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자, 필터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FX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 바로 설정 가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보시면 변형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필터는요. 여기에 보시면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퍼커 앤 브로트를 해주게 되면 자, 여러분 꽃 형태 만들 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은 예민한 스타일로 네, 오브젝트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7%를 설정해서 자, 형태를 이렇게 왜곡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요 90도 회전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피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된 형태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치기 전에 정렬을 먼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 있죠. 네, 크로스되는 두 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직사각형 원, 타원, 그 다음에 하단에 세 개 오브젝트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쉬프트 눌러서 중앙에 배치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왕관 모양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할 거고요. 유나이트에 클릭해서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는 상태를 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Y100을 설정해서 필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치도록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그리실 땐 여러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정사각형 그려지는 거 아시죠?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Rotate 툴로 네, 45도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되겠죠? 네,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크기도 조정을 할 거고요. 자, 이동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중앙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오른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세로 축에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촉 모양이 됐을 때 뒤집듯이 들어가면서 Alt와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마름모를 또 하나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Alt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상자 띄워서 버티컬 카피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개의 마름모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를 블렌드를 사용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 오브젝트가 채워집니다. 자,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워지는 중간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스텝은 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3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만 다를 뿐이지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값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개를 똑같이 배치하겠느냐 이때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 도구에서 Alt와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 Ctrl D를 이용해서 여러분 간격 맞춰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렌드도 더불어 같이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OK를 해주고요.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는 가상의 오브젝트입니다.
자, 고로 컨트롤 Y를 했을 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웃라인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블렌드에 익스팬드를 하게 되면 컨트롤 Y를 했을 때 실제 오브젝트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름모와 함께 왕관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앞쪽의 오브젝트가 어때요? 겹친 부분을 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좌우 색상을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을 그려서요. 긴 수직선을 중앙을 통과하도록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컬러, 고별되는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하게 되면 중앙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겠죠.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K 각각 30, 90, 10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꿨고요. 이제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디바이드 된 도형은 오브젝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자를 꺼줄 때는 그림자가 적용될 오브젝트는 그룹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룹입니다. 네, 선택하시고요.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림자 효과 적용하는데요. XY 옵셋은요. 그림자가 들여지는 거리 이동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1mm 설정할 거고요. 자, 오브젝트가 작은 만큼 블러도 2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친 부분이 뚫렸기 때문에 그 사이로 그림자가 비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아래쪽에 배치된 방패 모양 오브젝트를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네. 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 형태 옆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열린 패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컨트롤 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일 때 여러분이 선의 모양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좀 넉넉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타입 언어 패스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패스도 어디에서 시작해서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글자가 오른쪽으로 입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열린 패스 그리실 때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언어 패스툴을 선택하고요. 패스의 왼쪽 끝점에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그리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ultural SS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중앙에 배치하시고요. 자, 이렇게 배치 관계에 따라서 얼라인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입력한 후에 색상 지정하실 때는요. 글자에 빠르게 세 번 클릭합니다. 자, 단어는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한 줄 입력했을 땐 세 번 따다닥 하시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또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C100 M9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자, 패널과 툴들 방해 없이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리셋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한번 보시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동을 하거나 다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빠졌네요. 네. 자, 정각 형태에서 중간에 오브젝트 Alt 누르면서 하단에 하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다 된 후에 시험 문제의 출력 형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완성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도큐멘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하이드 가이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에서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 경로와 옵션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풀고 계시는 문제 수험 번호 성명 다시 2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로는요. 내 PC 문서 GTQ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겠느냐, 리플레이스 하겠느냐입니다. 예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의 버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죠. 버전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완료가 되면 도큐멘트 닫아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해당 답안을 감독 PC로 전송한 후에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서 문자를 오브젝트화해서 여러분 변형하는 방법 보셨고요. 두 종류의 브러쉬 적용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